환율 및 포트폴리오 중요성 관련해서 여러분들 오늘 9월 달에 4분기에 최고의 돈 벌 수 있고 나는 4분기 준비 끝났고 이번 주에 이따가 다음 주 전략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지난주 전략을 정확히 본 사람들은 이번 주 진짜 떼돈 벌어 써야 되고 이게 지난주 전략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종복이가 해줬던 얘기가 지금 같은 시장이 지금이 개인들이 체감이 좋아야 되는 시장인데 2차 전지에 몰빵해놓고 소외받고 한다고 하면서 투자 습관 고치라고 해줬고 이번 주 전략도 여전히 인공지능 로봇 쪽으로 다 얘기해줬으며 장 급락할 때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나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고 막 운운하면서 요거 8월 18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이종복 전략을 얘기한 겁니다. 해줬고 지수 폭등했고 340에서 343까지 갔고 340에서 343으로 가면 다시 비중 줄이라고 8월 24일 날 미리 얘기해줬고 등등등등 오늘이 마지막이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얘기는 요게 마지막이다라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환율 및 포트폴리오 중요성인데 환율 100번, 1000번을 강조해 1000번을 썼어요. 원래는 100번을 강조해도지 않습니까? 지나치지 않아. 너무 중요해서 그렇고 그럼에도 또 강조하는 이유. 그게 뭐예요, 여러분? 환율은 그 나라에 뭐 하고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환율 기본 분석해준 거 꼭 해야 됩니다. 뭐 시간이 되면 찾아드리겠지만 환율 관련해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최소 5번 했어요. 이걸 이번에는 기술적 밴드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8월 초에 지수가 고점을 갱신하는 상황에서도 환율이 1250을 깨기는커녕 1270을 안 깬 다음에 환율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했고요. 9월 초순도 종합이 340을 넘겼음에도 그러면 1300을 깼어야 되거든요. 340을 넘겼음에도 1300을 깼어야 되는데 1300은커녕 1320도 안 깨고 있다가 지수가 이틀 또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1350의 중요성과 경우에 따라 밴드는 직접 해보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과론과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 설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이 약간 남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갈게요. 이게 6월 23일 날 여러분들한테 환율 1320과 1350의 중요성을 이 미스터 진단 일부 시간에 했던 거고 2월 10일 날은 미스터 진단에서 환율 1280의 중요성 해가지고 강세장을 예견해 줬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1320에서 1350의 중요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봉 분석을 해준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봉 분석을. 그러면 여기 보면 환율이 1320에서 1350 부근은 선물 지수로 333에서 331의 지지력을 확인해야 하며라는 말이 6월 달에도 얘기했던 것이 지금도고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외국인들은 코로나 이후에 2020, 21, 22년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이전 3년을 기준으로는 주식을 60여 조를 매도하고 있었어요. 저들은 주식 비중이 작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가 얘기하는 네크라인을 깨야 저들이 주식을 왕창 사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얻는 거고 저들이 주식을 왕창 사들어와야 종합이 강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토마토의 고정 시청자분들은 진짜 기립박수를 치는데 일부 그죠? 이건 잘난 척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천하의 노하우를 만천하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걸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러니까 이 환율이 왜 중요한 거냐면 환율은 외국인 수급과 밀접한 관계하면서 이것도 보다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디 뭐
이런데도 계속 환율이 지금 보면 다섯 번째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2월 달에도 여기 있고요. 지금 이 얘기까지 하면 커피 마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라는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시간 되면 이 기술적 밴드, 기술적 분석도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근데 이종복도 커피 한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환율이 종합이 또 전저점으로 밀려 내려갈 것 같은 불안한 위치에서 어쨌든 환율이 1350을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예측이 되는 거고, 종합이 다시 340 위로 올라가면서 340 쪽으로 가게 되면 환율이 1320을 깨서 1300으로 밀려야 그 강세가 이어지는 거고서부터 얘기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그 다음 얘기인데, 이 포트폴리오는 백화점을 차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핵심 주도주 섹터 다섯 개를 나눠서 하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손실을 안 받아요, 여러분. 절대, 네버. 오히려 이 핵심 주도주를 다섯 개 섹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진짜 떼돈 벌수 있는데, 지금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조정권이고 인공지능 로봇이 강세로 가는 과정에서 제약주가 끼어들어 오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있고요.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 반도체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도 그냥 나와야 되거든요. 네, 대놓고 얘기할게요. 지금은 2차 전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시장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4분기 대길이 될수 있다. 시간이 조금 해서 커피 먹을 시간은 남기겠습니다.